안녕하십니까. 메라바 박세준입니다. 오늘은 강좌 영상 하기 전에 뭔가 되게 칙칙하죠? 분위기가 너무 칙칙하기 때문에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. 바로 어떤가요? 잘 어울리나요? 바로 이 화사함과 행복함 속에서 강좌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강좌 곡은 이렇게 강좌 요청 주셔서 이 곡으로 강좌를 하려고 합니다. 창모의 Wait for me, 날 기다려줘, 뭐 이런 거죠. 이 강좌 영상은 엄청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쉽고 반복되기 때문입니다. 네, 그래서 짧고 굵게 바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떤 노래인지 살짝 듣고 오겠습니다. 외국 갔던 꿈에 말했잖아 다시금 너에게 Wait for me. 이 노래입니다. 쉽게 연주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 뭘까요? 바로 카포. 이 카포 덕분에 정말 쉽게 연주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카포를 어디다 꽂아줄 거냐면요, 첫 번째, 두 번째, 두 번째 꽂아줄 겁니다. 그 두 번째 꽂아주시고요, 이 두 개 꽂은 상태에서 코드표를 보실 겁니다. 그래서 코드만 먼저 잡아볼게요. 코드는 어떻게 잡을 거냐면요, 첫 번째 D, 네, 그 다음에 A, 그죠? 그 다음에는 이렇게 잡으실 거예요. 이렇게. 다음! 이렇게. 네, 이 코드는 좀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. 네, 어떤 식으로 연주할 거냐면은 제가 코드표 위에다가 이렇게 숫자를 적어드릴 겁니다. 그래서 이 숫자대로 연주를 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리듬 같은 경우는 제가 따로 설명을 안 드릴 건데요, 곡을 많이 들어보신 분이면 아실 겁니다. 딴단 딴단, 그죠? 딴단 딴단. 그래서 제가 숫자를 써둔 거 보시면은, 그리고 이 리듬을 아시는 분들이면은 바로 연주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바로 제가 한번 해보면요, 이겁니다. 이거를 이제 세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우리 D 코드인데요, 1번 줄을 개방현으로 만들어 줄 거예요. 그래서 D 잡은 상태에서 2번 손가락 있죠? 2번 손가락을 떼줍니다. 그래서 개방현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. 그 다음에 1, 2, 4번 줄 써있죠? 그래서 1, 2, 4번 줄을 쳐주시고, 그리고 놨던 손가락을 다시 잡아줍니다. 그래서 이렇게 1, 2, 4, 1 하고 받고 싶, 이어서 이렇게 입니다. 쉽죠? 다음으로 넘어가면요, A 코드입니다. A 코드 잡은 상태에서 얘는 정말 쉬워요. 그래서 5, 2, 3 치고 그 다음에 1번 줄 이겁니다. 이어서 해보면은, 네, 바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. 다음 코드는 이렇게 잡아주실 거예요. 이 잡은 상태에서 이 잡은 것만 칠 겁니다. 그래서 5번 줄과 3번 줄 쳐줘요. 그리고 2번 줄, 그리고 퍼커시브. 그래서 이렇게. 그 다음 이거는 편하게 잡으셔도 됩니다. 그래서 6, 3, 4 퍼커시브. 그래서 이렇게겠죠. 네, 그래서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이어서 연주를 한번 해볼게요. 셋, 넷, 예! 이겁니다. 정말 쉽죠? 네, 그래서 이렇게만 하시면은 곡 끝까지 연주하실 수 있습니다. 네, 강좌 영상 끝입니다. 근데 제 자신이 생각해도 너무 날로 먹는 것 같다고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곡을 틀어놓고 연주를 한번 하는 거를 살짝 보여드리겠습니다. 셋, 넷, 예! 나 젊은이, 내 출신은 콘크리, 내 뒤에 내 소백악 출신의 또 다른 내 클릭, 예! 김포 출신 해쉬, 구리 출신 형, 우리 야망은 펼쳐 그리지고 싶던 마이크폰을 두고 담아내지 형. 네, 이렇게 연주하시면 됩니다. 강좌 영상 여기까지고요. 이번 주 영상은 끝이 났습니다. 그래서 주말에는 이제 제가 혼자 연주하는 영상을 올릴 거니까요, 그 영상을 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저는 그럼 이제 다음 영상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루시루스, 안녕히 계세요. 그리고 진짜 이쁘지 않아요? 잘 산 것 같아. 이뻐. 아, 그 안녕히 계세요.